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뭐 태국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물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리액션 비디오 찍을 것도 많아지고 굉장히 즐거워요.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티스나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시스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볼 텐데 이거는 좀 스토리텔링이 있는 곡이라고 느껴져요. 여기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이제 티스나리가 어찌됐든 영국에 있지만 어찌됐든 태국의 뿌리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왔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나는 가고 있고 꿈을 더 크게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곡입니다. 굉장히 좀 비장한 각오와 야망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게 또 굉장히 하드한 드릴이거든요. 아까 제가 영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오면서도 드릴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티스나리의 드릴은 또 어떤 감성을 가지고 올지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올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센스형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게 또 배경이 태국이라서 코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태국의 어느 도시인가 봐. 그냥 그 노래 제목 있잖아요, 비기의 Everyday Struggle. 약간 그 곡 제목이 딱 어울리는 느낌의 그런 환경인 것 같아. 야, 아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뭐야. 야, 크리스찬 디올은 필요 없고 난 꿈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멋있는데. 랩이랑 노래가 가능하니까 빡센 벌스에서는 빡센 느낌을 보여주고 되게 유연하게 가져갈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요. 이게 아무래도 멀티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매력이지. 오우. 오우. 이게 레퍼센하는 자신의 출신을 레퍼센하는 이런 느낌 좋아요. 야, 야망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와, 저 이렇게 타이트하게 뱉는 거 처음 들어. 오. 와, 그냥 젊은 메리 제이 블라이즈 같아. 아니 21세기형 메리 제이 블라이즈 같아. 와, 미쳤다 진짜. 오. 밸런스가 너무 좋아. 하드한 느낌과 유연한 바이브를 다 섞어가고 있어. 게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드릴 뮤직비디오 보면 뭐 UK 갱들이 나와서 뭐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 위아래로 입고 그냥 이런 거 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뿌리인 태국으로 건너가서 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히려 더 이색적이고 좋은 것 같아. 플로우도 되게 유니크해. 어떻게 보면 로컬 현지에 있는 태국 래퍼들보다 영국에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 이거는 진짜 존경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다는 거. 사실 저희 채널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뭐 아시아의 힙합 음악들을 제 채널을 소개를 하면서 뭔가 제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도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런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들은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뤄낸 성과들은 아티스트들이 이뤄낸 성과보다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앞으로 더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단단해져 가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디오가 그녀의 어떤 야망이 돋보이고 그 야망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해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인정을 해야지,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